잠깐만. 네, 어디서냐. 넘어갑니다. 아, 애교 서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요. 사실상 애교가 많으려면 연애를 좀 많이 해본 친구가 아니에요. 왜냐면 수식어 같은 거. 사실 애교 서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연애왕. 비슷해 연애왕. 혹시 그러면은 이게 비스트 안에서 연애 경험이 가장 많은 멤버가 누구지 저희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.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일 것 같다. 하나씩 한번 지목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지목. 그럴 것 같다! 저는 오늘 너무 슬픕니다. 네. 아, 우리 준영이가, 준영씨가. 아, 이게 거의 성진 되는 거예요? 네. 아, 그럴 것 같다. 그럴 것 같다. 그럴 것 같다. 네. 자, 그럼 반대로, 제발 좀 연애 좀 해라. 한 명도 못 만났을 것 같은 모태솔로. 하나, 둘, 셋! 아, 기광이요? 아니, 진짜? 이렇게 매력적인 친구가? 기광씨가. 아, 얘기 좀 해주세요.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. 제가 여성분들 앞에서 되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, 퍼포먼스 보여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, 여성분한테 뭔가 이렇게 살갑게 대한다거나 이런 걸 절대. 아,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아. 네. 저희가 봐도 약간. 약간 경상도 사나인가요? 네. 여자친구랑 막 전화통화할 때도 그냥. 네네, 저는 애칭 같은 것도 없고 그냥 한번 티아씨랑 한번 전화 연결 뭐 네. 가상을 해서 표정이 잠시 좋아지셨어요. 기다리고 있었죠. 티아씨 티아씨 잠깐 전화 연결해서 뭐 이렇게 끊어요 저는. 뭐 없는데 이렇게 전화기를 그렇죠. 좀 애교 섞어서 네. 여자친구는 애교가 많고 기광씨는 그냥 있는 그대로 기광씨 네. 그대로 자 갑니다. 딸랄랄랄랄랑 착팍. 여보세요? 안녕. 뭐해 뭐해. 나 오빠 생각. 오빠 뭐해? 아이 무슨 너 생각하고 있어 뻥치고 있네. 나 사랑해? 야 이름 지웠어. 왔어. 생겼다 왔어. 친구들이 옆에 있는 거야. 이렇게. 야 누구야? 야, 뭐야 뭔데? 사랑한다고. 아 그래 나도 그래. 안돼. 와 근데 어때 전화 딱 받았냐? 야 진짜 순간 제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. 이야 너무 자연스러웠어. 아니 근데 기광 씨가 정말 의외로 굉장히 표현을 잘 못하시네요. 네네. 아니 애교 제일 많은 멤버는 누구야? 하나, 둘, 셋. 요섭 씨가 요섭 씨, 동훈 씨까지. 요섭 씨, 동훈 씨, 동훈. 오케이 좋습니다. 동훈 그러면 한번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번 그 전화 연결 한번 또 한번 해보죠. 미리 씨가 여자고 예 한번. 이번에는 사랑 싸움이 아니라 약간 바가지. 네. 어디 클럽 갔다 걸린 거야. 네. 근데 그걸 애교로 화난 여자친구로 풀어줘야 돼. 레디. 액션. 띠리리리리리. 착각. 동훈아 어디야? 나 집이지. 야 너 집이야 너. 너 솔직히 어디야 솔직히 말해봐. 나 집이라니까 왜 그래. 너 아까 클럽에서 봤다고 내 친구한테 연락하는데 어떻게 생각해? 아 걸렸어. 그거 나 아니야. 너라는데 그렇게 사귄 애가 너밖에 없었대. 애교로 보면 돼 애교로. 아니야 나 생각보다 동안이야. 너 미르로 이행시 한 번만 지어줘. 미르로? 귀엽게. 귀엽게. 내가 굉장히 재치가 없는데 일단 해볼게. 한번 해봐. 오늘 좀 띄워줘. 미. 미르야? 리뷰. 리뷰야, 귀엽다. 헤어졌구나. 결국 헤어지는 걸로. 장성으로 갔습니다. 잘하네요. 현진. 장현진 씨. 애교 많은 것 같아요. 아니요. 아, 없어요? 네. 그러면 한번 전화 연결하는데. 네. 애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상대가 네. 가요. 유학을 가요. 네. 유학을 갑니다. 그걸 막아야 돼. 애교. 있는 점에서 한번 테스트. 그 문제를 애교로 막는 게 아니라. 왜냐면 여자친구가 유학을 애교. 미국에 그 정도. 1년 동안 미국에서 미스터 헬스 그 트레이닝을 가야 돼요. 그 대회가 있었어요. 여자친구가. 여자친구가. 자! 전화통화.
대회에 출전을 해야 돼요. 네, 네. 제 여자친구예요. 제 여자친구예요. 미스터 코리아 나가야 돼요. 예, 예, 예. 제 여자친구예요. 여자친구인데 미스터 코리아를. 다시 조금만 더 풀어 주실 수 있어요? 왜냐면 대회 그 이제 그렇죠. 하나만 더. 왜 어디까지 풀어 그래요? 아니, 하나만 더. 남자는 세 개예요. 와, 패치가 확 차세요. 자. 와. 여자입니다. 아이, 진짜. 갑니다. 자, 준비. 레디. 액션. 딸랄라랑. 먼저 물어봐. 뭐 하는지. 어, 자기야. 여자 목소리 해주세요. 어, 자기야. 뭐해? 나 운동. 또 운동이야? 어, 지금 벤치프레스 120kg를 들고 있어. 아, 언제까지 하려고? 어, 우승해서 자기한테 트로피 안겨줄 때까지. 근데 여보야, 나 내일 떠나. 어디? 미국. 미국? 왜? 1년 동안 안 올 거야. 어떻게? 몸이 더 커져서 올 거야. 부담스럽네요. 예. 아 진짜. 아 이제. 죄송합니다. 예. 아니. 아니 듣고 끝내야죠. 아니. 아 뭐 어떻게 해요? 자. 남한 선수. 선수가 아 6위로 가네요. 아 6위로. 기관이가 5위. 약간 기관은 선생이 좀 성격이 그렇죠. 약간 비슷비슷하네요.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 남았죠. 네. 두 분이 서로 한번 대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서로. 서로. 누가 남자예요? 어, 둘 다 남자. 자웅동체예요. 남자. 자웅동체. 네. 저러고요. 네. 저러고요. 네. 뭐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. 자웅동체. 네. 남자도 하시고 여자도 하시고 어. 본인 필살기로 이렇게 쓰시면 이번 사연 역시 소장같이 100% 사연입니다. 네. 비스트의 댄스 사연. 그냥 춤이냐 그럴 리가요. 예. 22년째 미국 춤에 매진해온 미달의 달인 이기강 선생의 이겨라! Yeah. 자, 이기강 선생님 뭐 크게 칠 필요가 없죠? 우리가 도전해서 이기강을 이기면 돼요. 그리고 그러니까 넘버원은 이기강이 올라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큰 박수로 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. 우리가 티아도 너무나 보고 싶어요. 그 미국 쇼! 미드! 이건 MBC 뮤직에서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느낌을 내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냐. 그러게요. 어때요, 실제로? 어,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나이도 좀 어린데 이 춤 계속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아, 저도, 계속 저도 되게 따끔따끔한 시선을 느껴요. 좋습니다. 네. 자, 이 춤을 여러분 이기면 바로 댄스 1위로 올라 갑니다. 그렇습니다. 먼저 우리 미르부터 한번 가볼게요. 아, 네.